저희 자판 방송국은 2004년 4월에 시작을 했는데, 2003년 10월에 남북한 당국자들이 방송을 서로 하지 말자, 서로 비방을 하는 방송을 하지 말자라고 합의를 받고, 그래서 방송이 중단이 됐어요. 근데, 북에서 온 탈북자인 우리는 방송의 중요성을 아마 남선 당국자들보다 더 심각하게 알고 있다고 전 지금도 믿고 있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북한 사람들에게 외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단파 라디오였다. 근데 그걸 정부가 중단한다니,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 탈북자들의 의견이 모아졌어요. 당시에 저는 한국의 KBS나 MBC에서 각 2년씩 고정 프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내가 방송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맡겨서 제가 맡았을 뿐이지, 시작할 때 누구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저보다 먼저 온 선배들이거나 여러 사람들 생각이 모아져서 일단 결정을 하게 됐어요. 방송을 하자. 그래서 그 책임을 제가 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이 아주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습니다만, 탈북자들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어떤 걸 듣고 싶어 할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북한 사람들이 어떤 데 흥치를 가질까?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방송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10년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4월 20일 되면 10년이 되는데, 그 기간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그중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일은 북한 당국이 매일처럼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신문이나 저들이 웹사이트인 우리민족기를 통해서 한 100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유판 방송 폭파한다, 죽인다, 미국놈 앞잡이다, 새누리당에서 원고까지 써준다, 도무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핵심은 늘 방송을 그만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정말 아프니까 그만두라고 하겠구나. 휴대폰으로 혹은 저들이 보내주는 북한 내부 정보로 혹은 방송을 들었다가 우리 방송국에 와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탈북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저희들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몇 명이 듣고 있는지는 몰라요. 뭐 거기서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호흡을 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지금도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